맛있겠구나. 성수기를 맞아 사고가 늘어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이솔 씨. 부모님을 뵌 지 3개월 만입니다. 좀 이따 넣어야 되나, 오징어? 물 조금 올리라. 센 불에서 해야 된다. 오징어는 물성이기 때문에 약한 불에서 하면 수분이 많이 나와서 맛이 없다. 질척거린다. 대학에서 교직기술을 하던 이솔 씨는 당시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교직 생활을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엄마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다른 길을 알아보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방향으로 해경 공부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교직이라는 게 그만두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마음 중에 어떠셨어요? 저? 아, 알겠다. 너가 하고 싶은 게 앞으로 너가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기 싫은 일 하면서 평생을 살지 마라. 하고 싶은 일 하면 즐겁게 살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 하기 싫은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하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혜경. 처음엔 위험하다며 반대하던 아버지도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서 여기 걸어놓고 그래서 여기 제일 큰 사이즈로 저것도 하나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됐답니다. 현재 동해에서 혼자 자취 중인 이솔 씨. 엄마는 이런 딸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늘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솔 씨가 집에 내려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상을 차린답니다. 제철이다. 양념 맛이 약간 달라. 맛있다. 오징어 볶음 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불레나죠. 항상 시험대에 올라있어. 맞아, 저거. 가지물어 가지. 제철에 걸 먹어야 된다. 너는 오늘 밥은 어떻게 챙겨 먹나? 잘 챙겨 먹나? 해먹나? 잘한다, 이거 같이 혼자. 음식이 간식으로 보내주고. 요즘 해먹으려고 노력 중이지. 이솔 씨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싸우지. 제가 아빠랑 제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수영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얘를 수영장을 제가 데려갔죠. 개인 레슨 하러. 겁이 없으로 소리가 이럴 때 많았거든요. 잘 울고 낯선 사람 보면 눈을 감고 이랬어요. 물 안에 못 들어갔고 레슨하는 선생님 여기 어깨에 6개월을 매달리가 다녔어요. 정말 6개월 내가 헬파 차고 발차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수영. 처음 나간 대회에서 1등상을 받고 부산 대표로 선발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대학도 특기생으로 갔는데 운동하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어요. 철이가 공부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까탑으로 졸업했어요. 자기가 해경하고 있다. 그래서 아빠랑 저랑 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예. 현재는 뭐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로서 마음도 좀 아프지만 위험하잖아요. 솔직히 경찰이라는 직업이 바다에 나와서 사람을 구한다는 게 물에 빠진 사람은 진짜 우리 속담이 지푸라기 안에 잡는다고 막 사람을 잡아 당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래서 그래도 본인이 만족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어린 시절 겁이 많던 딸이 이제는 수상 구조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엄마가 해줄라고요. 오늘 신기사 오랄 엄마와 단둘이 오랜만에 데이트하러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소리 씨가 부산에서 살던 시절 종종 같이 다니던 서면. 엄마와 함께 걷다 보니 어깨에 들어가던 힘도 어느새 빠지고 절도 넘치던 평소 모습은 오간 데 없이 그저 애교 넘치는 딸이 된 소리 씨입니다. 진짜 뜨겁지 내 손. 그래, 엄마 손 찼다 이제. 손은 아플걸요. 부산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학창시절 늘 뛰놀던 서면인데도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요 골목이다. 맞지? 여기가 서면 학원 골목인데 공무원들하고 경찰들 요 앞에 가면 소리 다녔던데. 모녀 데이트의 첫 번째 장소가 학원 골목인 건가요? 학원은 많이 안 다녔다. 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만나 본데요? 소리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원 다녔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게 그때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계속 그 골목과 학원을 드나들었었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내가 과연 다시 여기 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엄마랑 나간 김에 한번 가봤는데 조금 뭉클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합격을 해서 여기를 다시 와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조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에서 해경으로 진로를 바꾸고 오로지 공부만 했다는 소리 씨.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1년에 연중행사로 한 번 폭발했었어요. 연중행사? 다버리고 오롯이 공부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냥 저한테 어리광 하는 거죠. 어리광 엄마한테. 주변에 친한 친구들 이제 한 명씩 취업하고 하니까 더 약간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고 그러면 한 번씩 내가 진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한 번씩 형타 오면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소리 씨가 힘들 때마다 늘 가까이 있어줬던 엄마.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 편이죠 그냥.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제 편입니다. 그냥 옆에서 진짜 묵묵히 지켜봐 주셨어요,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애타고 속 태운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언제나 믿음으로 지원해줬던 엄마 덕분에 지금의 소리 씨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찍게 된 네컷 사진. 그게 더 잘 마지못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오히려 엄마가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껴보네. 양이 확실하게 잘 어울리네. 괜찮나? 잘 어울리네. 근데 이름 왜 이렇게 꼬집꼬집해? 총 8회 각 10초씩 주어진다고. 혹시 어떡하나? 어쩌는데? 어떻게 하죠? 포즈 어떻게 취해야 되는데? 눌러야 되나? 안 누르면 이걸 봐야 되는 거 아이가? 맞지? 하트 할까? 엄마 하트 잘 못 만들었네. 찍다 보니 점점 흥이 오르는 모녀. 네가 내 얼굴 뭐라고? 아니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말하고 없노. 엄마 뭐가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이쁜데 나는 우리 딸 이거. 이거? 우리 딸 예쁘게 나왔네. 나는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잘 나온 것 같다. 잘난 것 같다고? 자연스럽죠. 사진은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다. 소리 씨는 이 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새 동해로 돌아가야 하는 날. 요즘 요리에 취미가 생긴 소리 씨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는 어머니. 맛술, 비린, 맛술이나 소주. 좀 비린, 넣고. 비린 거 잡으려고? 다진 마늘 넣고. 딸이 혹시라도 굶고 다닐까 봐 엄마는 오래도록 두고서도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이것저것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하나둘 만들다 보니 어느새 반찬들만 한 보따리. 그래도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이 그릇도 다 들고 내려가세요. 몇 개만 두고.
맛이 좋구만요 오늘도. 당분간은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조심해. 갈 길이 멀다. 갈 때가 다 됐네.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동해에서 부산으로 올 때는 즐거운 마음에 짧게만 느껴졌던 그 길이 돌아갈 때는 아쉬운 마음에 하염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뒷자리. 여기 가방 뒤에 실어. 중간에 놓을까? 지금 차 밀릴 기다. 사차 가면 됐다. 전화할게요. 가. 오늘 가면 언제 다시 올지. 수리 씨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고 동해로 떠나봅니다.